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미국에서 불어오는 AI 반도체 바람. 아주 훈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버블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데 무슨 버블입니까? 네, 그냥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과 함께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쪽의 2월 달 반도체 수출도 한 66% 이상 증가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흐름은 이제 후공정 쪽에 AI 관련된 쪽에 주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또 전공정 중심의 변화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메모리 업황의 개선 기대감들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는 쪽들도 체크해 보시되 그래도 여전히 주도는 후공정 쪽이 맞겠다라는 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좀 유독 약한 리노공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그 자체 브랜드 국산화했던 검사용 프로브나 반도체 검사용 소켓 쪽에 주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 이렇게 약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 이어지는 수급 쪽의 변화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관점 쪽에서 좀 느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수율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검사 공정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게 됐는데 그에 따른 검사용 소켓이나 프로브는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최대 고객사가 퀄컴입니다. 그러면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또 칩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들어가는 또 다른 스마트폰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애플, 삼성, TSMC 모두 다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확장되는 국면들을 나온다. 그러면 가장 어떤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높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20만 원대 위쪽에서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차익 매물 소화한 다음에는 오히려 지난 고점 대 부근을 넘어가는 한 24만 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AI 반도체 주학 관련해서 리노공업 살펴봤고요.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소화된 뒤에는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2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영화 파묘가 제일 최근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간에 330만 원 넘어섰고요. 한 달 만에 1000만 원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좀 알아볼까요? 네,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수가 331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BEP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는 한 33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휴일 그 연휴 중간에 좀 살펴보니까 600만 명 정도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1000만 관객까지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쇼박스를 가져왔고요. 이 쇼박스의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제작 그리고 투자 및 배급 업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묘의 그 배급을 맡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탄력성이 주가 탄력성이 어느 정도 크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좀 크게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오징어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에 대해서 10억 원을 투자를 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가 이제 종료가 되고 잘만 통과가 된다 한다면 추후에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같이 좀 부각되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한다 한다면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4,270원에서 4,220원에 대해서 2차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일부 좀 큰 상승이 나와준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통과 후 재진입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950원인데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5에서 10% 구간으로 정하고 목표가를 정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220원으로 좀 짧게 지정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화 파묘의 흥행몰이와 관련해서 배급사죠. 배급사인 쇼박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4,9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